지안이 지금 오고 있대요. 그래? 그럼 너 먼저 자. 내일 일해야 하는데. 아, 다 왔다니까. 보고 자야죠. 동생이 몇 달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지수 얘기도 궁금하고요. 그러게. 괜찮다고는 문자 왔는데. 저 어머니 혹시 지방 가서 사실 생각 있어요? 아니. 아니, 그게 아니라 우리 걱정은 하지 말라고. 우리는 절대 너희한테 패키치고 살지 않을 거야. 아버지가 유언처럼 여러 번 그러셨어. 그리고 나도 이제 이럴 거야. 뭐 어머니도 요즘 시어머니들처럼 손주는 안 봐주신다는 거구나. 아니야. 나는 얼마든지 그래줄 수 있지. 근데 그거는 수아 생각이 중요하지. 다녀왔습니다. 오빠. 다녀왔습니다 하니까 진짜 실감 난다. 지안이 집 다시 들어온 거. 다시 봐서 반갑다 뭐 이런 쑥스러운 인사말을 생략합시다, 오라버니. 아, 그쪽 아버지가 그랬으면 지수는 일단 안심해도 되겠네. 정말 다행이다, 우리 지수. 지수 해결됐고, 아빠 해결돼 가고 있고, 큰따님 들어오셨고, 우리 집 걱정이 없네, 이제. 아니, 아버지가 해결돼 가고 있다고? 아빠가 원래 어떻게 버려. 내가 밤길 무섭다고 하니까 내발 앞에만 후레쉬 비춰주고, 지우 얘기하니까 바로 얼굴에 걱정이 확 퍼지던데 뭐.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했지. 증상이 없어지는 걸 아버지가 자각하실 때가 언제일까? 한한달 정도?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. 그 집 아들이랑은 정말 정리가 끝났나 보네. 지수랑 같이 가려고 한번 아빠한테. 아마 그게 가장 큰 약이지 않을까 싶어. 나도 할 말 있는데. 저 어머니, 수아 말이에요. 아, 그 장기 연수라고 그러지 않았니? 우리한테 연락 안 하고 그러는 거 신경 안 써도 돼. 아우, 늦었다. 아, 쉬어, 니들. 아우, 다. 지안아. 들어와줘서 고마워. 오빠, 엄마 왜 저러셔? 오빠 무슨 일 있었어? 아, 오빠 왔어요? 머리에 그거 뭐예요? 응? 왕먼지 붙었어요. 옷에도 있다. 공장에서 뭐라고 오신 겁니까? 질문은 내가 해야겠는데? 니들 둘이 거기 앉아서 뭐 한 거야? 닥터인 거실에서 영화 보고 있었는데요. 밤 10시 이후에는 둘이 붙어있지 마. 와, 사감이 따라오네. 특히 방에서 놀면 바로 옐로카드. 넌 퇴거. 오빠, 우리 그렇게 안 친해요. 자, 11시 넘었어. 자, 각자 방으로. 자, 잘 자, 지수야. 잘 자, 혁아.